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엘리야 예배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마지막으로 접어들어 이제 십자가에 달아서 죽으실 날이 임박할 때에 여러 가지 염려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예언을 하시는 중에 말세에 나타날 전쟁에 대해서 예언을 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줄거리가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 속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땅에 세워지는 걸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피난하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고 들의 밭에서 일하던 자는 겉옷을 챙기려고 집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날에는 애기 뵌 자와 젖먹이는 자가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큰 환란이 와서 너희들이 도망하는 날이 오동짓달 너무 추운 겨울이 되지 않고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환란을 피하여 도망하는 나를 위해서도 너희들이 기도를 해라 이 환란은 창세 후에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앞으로도 이런 환란이 없을 거다 이 무섭고 큰 전쟁이 그냥 놔두면 살아날 육체가 한 사람도 없지만은 택한 백성을 위하여 이 전쟁의 환란을 감해 주시기 때문에 그날에도 살 자가 있으리라 요렇게 말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줄거리가 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던 환란의 전쟁이다 그런데 그 전쟁은 얼마나 엄청난 전쟁인지 그 전쟁 상태를 그냥 놔두면 살아남을 육체가 없다 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궁휼히 여겨서 그 전쟁 속에서도 살게 하시기 위해서는 택한 백성 때문에 택한 백성을 위해서 환난을 감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서 한 줄 뒤에 소망이 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을 뜨고 봐야 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 근거 있는 본문의 말씀을 의거해서 택한 자를 위해서 환난을 감해 주신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택한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은 환난을 감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첫째로 성경상에 이 택한다는 사건 성경상에 하나님께서 택하는 사건은 다양한 모습이 있으나 대표적인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는 방법입니다. 제일 먼저는 요한복음. 그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서 열매가 있게 하고 항상 그 열매가 있고 내 이름으로 너희가 나에게 구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여기에서 택하는 방법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절대자 나 여호와가 너희를 택했다. 하나님이 절대자가 택하시는 그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백성으로 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열국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이 세상에 수많은 백성이 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이 하늘의 별수와 같고 땅의 모래수와 같은데 여기에서 땅의 모래수와 같은 수많은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는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시는 백성. 그 다음에 두 번째 택하는 방법. 두 번째 택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백성으로 택하고 두 번째는 자녀로 택하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을 보면 자기 땅에 오되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자녀로 택하신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창조자가 자기 땅에 와도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고 무릎 꿇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자녀로 택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두 번째는 자녀로 택하는 것, 세 번째는 소유자로 택하는 것. 에스겔 9장 16절 그 에스겔 9장에서 우리가 보면은 거기에 그 에스겔 9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가증한 일을 위해서 탄식하고 가증한 일을 위해서 탄식하고 우는 자의 이마에다가 인쳐라. 그리고 늙은이와 젊은이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인받은 자는 가까이 하지 마라. 여기에서 택하는 세 번째 방법은 가증한 일 때문에 탄식하고 우는 자의 이마에다가 도장을 쳐서 하나님의 소유로 택하는 겁니다. 도장 쳐서 땅살 적에 오관석에 도장 치고 대 집살 적에 오관석에 도장 치고 가계방 계약할 때 그거 도장 치는 걸 소유로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백성으로 택하고 자녀로 택하고 소유로 택하는데 이렇게 택하는 자, 그 택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택한 자를 위해서 누가복음 18장 7절을 보면 택한 자를 위해서 원한을 풀어주신다. 이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니까 택한 자는 원한을 풀어주신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택한 백성은 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택한 자는 소원을 풀어주신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보니까 택한 자는 전쟁의 환난을 감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전쟁의 환난을 감해 주신다. 요 세 군데 성경을 보니까 억울한 일도 풀어주시고 소원도 풀어주시고 그리고 전쟁도 감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크게 두 번째, 첫째는
택하는 방법이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면. 하나님의 심판하는 것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대표적인 심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창세기 6장 5절부터 보면은 거기에 보면 왜 심판을 물로 심판했냐? 땅이 죄로 덮이고 하늘이 악이 하늘에 닿고 죄가 땅을 덮고 악이 하늘에 닿으니까 40주야 땅이 터져서 물이 땅이 갈라져서 물이 터져 올라오고 하늘에서 악수 같은 비가 내려서 40주야 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모든 나르는 새와 기는 짐승과 호흡하는 모든 생육하는 것들을 다 진멸하되 노아의 방주에 들어온 사람들만 살려주는 역사가 있었다. 그건 택한 자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죄로 덮이고 악이 하늘에 대해서 물로 심판할 때에도 방주로 들어간 택한 백성은 살았다. 두 번째는 소돔고모라 유황불 심판입니다. 사도행전의 창세기 그 18장 19장을 보면 거기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받은 것은 이 성적 타락입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성적으로 타락을 해서 이성끼리 성관계가 만족이 없어서 동성끼리 짐승처럼 성관계를 하는 그런 더러운 성적 타락을 하나님의 거룩한 눈으로 볼 수가 없어서 거기에 유황불로 쏟아내리는데 거기에서 택한 백성들 노대가정과 소활 땅의 백성들은 살려두는 역사가 있었다. 택한 백성은 유황불이 내리는데도 살려주시는 역사가 있었다. 세 번째는 민수기. 세 번째 우리가 보면은 민수기의 민수기 16장 31절부터 보면은 거기 지도자 모세를 고라가 250명의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를 대항하여 원망하고 그리고 모세에게 그 협박을 했습니다. 원망하고 그리고 대항하고 협박하고 당지니까 땅이 갈라져서 250명 당짓는 자뿐 아니라 거기에 속한 백성들이 땅이 갈라져서 땅 속으로 들어가 몽땅 생매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 옆에 서 있는 자는 티끌 하나 상하지 않고 사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 심판하는 데 보면 택한 백성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살려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쪽은 멸망해도 한쪽은 살려주고 한쪽은 땅에 묻혀도 한쪽은 불에 타도 한쪽은 물에 빠져도 한쪽은 살려주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게 바로 택한 백성. 오늘 우리 여러분들은 택한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이 택한 백성은 전쟁에서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사느냐? 요나서를 보면 요나서 3장에 이누에라고 하는 데가 아주 못됐습니다. 사람 죽이는 걸 파리 죽이듯 하고 그리고 악이 하늘에 닿고 죄가 땅을 덮고 그리고 잔인 무도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에 사람 죽이고 전쟁하는 걸 직업 삼고 요렇게 못돼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인회가 40일 후에는 다 무너진다. 아마 땅속으로 고라당처럼 완전히 지진이 일어나서 땅속으로 거꾸로 다
묻어버리려고 계획한 것 같아요. 무너진다. 그런데 요나가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요나를 고기 뱃속에다 집어넣어서 다시 보내가지고서 40일에는 인회가 망한다 망한다라고 외치니까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임금과 백성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머리에 채를 뒤집어 쓰고 그러고 입에 물도 마시지 않고 짐승들까지도 성경에 보니까 소와 양과 짐승들까지라도 배옷을 입히고 그러고 보좌에서 내려와서 이 손으로 행한 거 발로 행한 거 마음으로 행한 거 다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둥그러가며 울으니까 멸망할 자리에서 살려주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대통령 선거도 중요합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 앞에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전쟁의 거목구름이 서서히 밀려오고 있는데 1년 후 2년 후가 아닙니다. 며칠 사이에 한두 달 사이에 이 엄청난 사건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운명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왜? 미국이 이 전쟁에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놔두면 본토까지 불로 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걸 바라보고 미국에 가만히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은 지금 군사를 두만강, 압록강 주변에다가 엄청난 군사력을 동원하고 화기를 모아놓고 서해 바다에다가 엄청난 화기를 모아놓고 전쟁이 일어나서 미국이 북한을 점령하지 못하고 북한 땅은 언제든지 자기네들이 차지하겠다고 야욕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으로 우리는 저녁 오늘 밤에 유황불이 쏟아질 걸 모르고 너털옷을 묶고 춤추고 먹고 마시던 소돔 고모라성 사람처럼 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해결하는 방법은 인후의 사건에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울어야 합니다. 통곡해야 합니다. 입으로 먹고 마시는 걸 금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나라 한 번만 살려달라고 매달리면 북한에서 미국에서 쏴대는 핵무기에 대항하여 북한에서 쏘는 핵무기가 일본으로 가든지 중국으로 가든지 동해바다로 가든지 다 가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식구처럼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쟁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합니다. 이 전쟁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전쟁은 이제 1년, 2년 갈 문제가 아닙니다. 한 주일, 두 주일, 길어봐야 한두 달 사이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눈에 뻔하게 보이는 사건입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품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품속에 보호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거 아니고는 살 길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전쟁에 그냥 놔두면 육체가 한 육체도 구원받을 자가 없으나 택한 백성을 와야 내가 환난을 감해주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전쟁은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전쟁은 창세 후에 지금까지 없었던 전쟁 한순간에 수억 수만 명 수백만 명이 다 죽는 전쟁입니다. 과거에 없었던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 사는 방법은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는 방법은 인후의 성처럼 입에 마시는 거 먹는 거 금하고 세상 낙을 금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한 번만 모아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많이 산 사람이야 세상 맡아봤으니까 나 같은 인생이야 오늘 간들 원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 태양이라고 하는 나라가 후대의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인외처럼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르짖는 집안에서 부르짖든지 교회 와서 부르짖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인외성은 사람뿐 아니라 자기를 집에서 기르는 소와 양과 짐승까지 삼배를 찢어가지고 배에다가 삼배 헌금을 다 동결주고 짐승도 물도 주지 아니하고 메기도 주지 아니하고 사람도 다 방사되지 않고 마당에 나와서 채를 뒤집어 쓰고 삼배 굵은 삼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어졌더니 살려줬다는 것입니다. 사는 길을 나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민족이 지구상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우리 후손들 우리가 살려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나라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들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떡해야 합니까? 인외처럼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에다가 기도의 영을 물려주시고 메말른 눈에 참회의 눈물을 주시고 삼배 응급을 뒤집어 쓰는 것처럼 회개의 영을 달라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요.